해군 장교의 현실적인 장단점은 뭐냐? 군대를 뺄 수 있어요? 군대 못 빼잖아. 그러면은 선택지가 세 개야. 병으로 갈래, 부사관으로 갈래, 장교로 갈래. 이 세 개의 지망을 무조건 해야 돼.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이 지랄하는데, 오, 누가 칼 들고 협박하더라, 씨발. 군대 안 가면은 감옥 가니까. 근데 그래도 이 셋 중에는 누칼협을 시전해가지고 갈 거면은 장교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저는 그 입장이에요. 대학교 4년제를 나온 사람은 누칼협을 장교로 당하면 되고, 대학교 4년제를 안 나왔다. 부사관이나 병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고. 저는 이게 제일 가성비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야, 그럼 병사 요즘에 130만원 준대. 장교로 가도 뭐 200도 잘 못 받는다는데, 소위로. 그럼 병사로 가서 그냥 돈 더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맞는 거고, 그 사람 입장은 그 사람 입장이니까. 자, 130만원을 1년 반 동안 자기가 다 받는 게 아니잖아. 병장 때부터 130이다. 어쨌든 저쨌든 다 따져봤을 때 그 총 금액이 해봤자 그 차이가 1000만원 안짝이야. 물론 자기가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엄청 막 바로 취업하면 훨씬 좋은 데를 갈 수 있어. 그러면 굳이 장교로 갈 필요도 없고 전문위원이나 이런 걸로 산업체 요원으로 빠지면 돼. 군대 안 가고도 합법적으로 돈도 받고 뭐 해가지고 경력도 인정되는 길이 있잖아. 그거는 자기 알아서 하면 돼. 본인이 집안이 대학교 학비를 다 내주고도 나중에 지원해줄 수 있을 만큼 부모님 재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부모님 노후도 다 되어 있고 이러면 굳이 뭐 군장학생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의무복무를 길게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 그냥 의무복무 3년짜리 2년짜리 장교 많잖아요. 해군 ROTC도 있고 3년짜리 해군 OCS를 가도 돼. 그렇게 해서 가서 그냥 군복무를 마치고 그동안에 받은 월급이랑 뭐랑 합쳐가지고 자기 시드를 3년 하면은 한 6천 정도는 그냥 기본빵으로 모은다고. 그 정도 돈이면은 나쁘지 않냐 이거야. 만약에 자기가 24살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장교로 바로 가서 3년을 했어. 27에 나오죠. 그냥 진짜 한 칸짜리 카페를 창업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무자본 창업도 요즘에 할 수 있는 게 많잖아. 아니면은 해양경찰 뭐 특채를 준비를 하든 국정원 특채를 하든, 아니면 기업을 가도 돼요. 장교 출신들 어차피 4년째 전공했잖아. 뭔가 자기 전공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 군대 생활 3년 했잖아. 이 군대 생활 3년 동안에 경험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뭐가 많냐면 해군의 인원이 4만 1000명입니다. 총 인원이. 장교들은 보통 함대권이나 뭐 진짜 높은 데서 근무하면 작전사든 해군 본부든 이런 데서 근무를 해봤을 거 아니야. 컨트롤타워에서 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천 명이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그런 근무지에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경험을 20대 중반에 할 수 있나요? 20대 중반에 그런 경험은 어디 가서 못 구하는 경험이야. 진짜 굴지의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본사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천 명 단위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 거기서 업무가 힘들죠, 당연히. 까이고, 밑에서 치이고, 위에서 치이고, 막 서류로 뺨 따고도 맞아보고, 막 욕도, 욕짓거리도 들어보고. 근데 어쨌든 그 경험들이 다 양분이 되더라, 이거야.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사회생활이 어렵죠, 힘들고. 근데 군대보단 편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았다. 풍파를 견디기 좋은 멘탈을 길러준다. 그 다음에 군대에서 얻은 인맥들이 있죠. 지금 전역한 동기들이나 선후배들 다 잘 나가고 잘 살아요. 대기업 간 사람도 많고 공직에 있거나 뭐 사업을 해서 잘 된 사람도 있고 진짜 다양한 사회 계층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하는 일이 다 달라. 근데 다 그 분야에서 어쨌든 그 또래에서 그 분야에서 중간 이상은 다 해. 중하위권이나 하위권에 있는 애는 열에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진짜로. 그 병신새끼 한 명 봤네요. 신털이라고 천안함 음모론을 퍼뜨리는 미친새끼 있는데요. 그런 병신이 가끔 한 명씩 있지. 다 어떻게 저떻게 해서든 나와서 다 밥 벌어먹고 살아. 그거는 사실이야. 뭐 그 사람이 그동안에 사회에서 어떤 일을 겪고 어떤 모진 고난을 겪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쨌든 겪어서 자기 또래보단 잘 살아. 평균 이상은. 그게 현실적인 장점이다. 그러니까 그게 가치인 거죠. 그게 그만큼 경험이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지. 다만 이제 이런 풍조, 기조가 계속 왔지만 근 5년 동안에 이게 많이 무너졌어요. 근 5년 동안에 사회에서는 출산율이 굉장히 급감을 해서 이제 그 출산율 절벽을 맞이한 인구 절벽의 첫 웨이브가 이제 왔고 2020년대 들어서 그리고 기본 시급 자체가 사회는 그동안에 거의 5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잖아요. 빠르게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노동시장이. 근데 군대에서는 이게 어쨌든 수동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빠른 규정 변화가 쉽지 않은 구조야. 그거는 공직이면 어쩔 수가 없는 일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절차가 얼마나 까다롭고
하는 부서들이 얼마나 세분화돼 있고 그 모든 결제 서류와 행정 서류를 다 뚫고 올라가서 그 규정 하나하나 바꾸는 거에 얼마나 힘들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게 급변하게 변하는 거를 군대에선 속도가 따라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타가 많이 오는 거예요. 지금 군에 있는 분들이 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야. 아, 사회에서는 지금 나오면 돈 얼마를 받고 뭐 저를 하는데 싫어. 우리는 왜 이거밖에 못 받고 일은 존나 많이 하고 이렇게 족같냐. 어쩔 수 없어요. 이 과도기를 이겨내는 방법밖에는. 점점 좋아지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과도기에 빠져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한 상태에서 가야 돼. 근데 아쉬운 거는 이게 여기서 이제 이 과도기가 최대한 이 속도를 내서 군대에서도 빨리 사회의 규정만큼 따라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괜찮은 인재풀이 올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또 이 사람들이 전역해서 나왔을 때도 더 좋은 일자리를 찾고 아니면 뭐 사업, 굴지의 사업가가 되든 뭘 하든 사회에 괜찮은 어떤 인재로 딱 컸을 때 또 긍정적인 얘기를 나와서 민간이 돼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순환이 된다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또 발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아쉬운 게 그 윗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먹고 나서 사다리 발로 걷어차는 느낌이 좀 나. 그게 좀 아쉽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빨리 그 사다리를 다시 설치하고 사다리 길이를 좀 더 줄여주고 이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람입니다. 네. 좋다.